안녕하세요, 갓쌤입니다. 오늘은 관공서와 학교에서 가장 많이 쓰는 두 회사 제품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바로 큐비콘 스타일과 신도리코 에코입니다. 두 회사에서는 다양한 기종들이 나오는데요, 다음과 같이 비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가장 경제적인 두 모델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두 제품 중 어떤 게 더 좋냐고 문의를 해 오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두 제품을 완벽하게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통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둘 다 히팅베드고요, 내면이 모두 밀폐되어 있는 챔버형입니다. 또 헤드를 쉽게 분리할 수 있어 보수가 용이하다는 게 공통점입니다. 그리고 슬라이싱 전용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큐비콘은 큐비 크리에이터, 신도리코는 3D 웍스입니다. 둘 다 처음 사용자들도 쉽게 쓸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큐라 등의 슬라이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공통점은 안쪽에 필터가 장착되어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 프린터의 안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필터가 있는 것이 아무래도 유해 물질을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필터는 테스트를 해본 것은 아니지만 스타일이 조금 더 좋아 보입니다. 그럼 이제 차이점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우선 제일 중요한 가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스타일은 165만원, 에코는 145만원입니다. 스타일이 약 20만원 정도 더 비쌉니다. 이제 디자인을 살펴볼게요. 생긴 건 개인 취향이니까 뭐라고 말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프레임 재질은 차이가 있습니다. 에코는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고 스타일은 알루미늄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스타일이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습니다. 헤드도 비교를 해볼게요. 에코는 보호된 방식으로 필라멘트를 밀어주는 콜드 엔드와 필라멘트를 녹이는 핫 엔드가 분리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스타일은 직결형으로 콜드 엔드와 핫 엔드가 하나로 결합된 형태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직결형을 더 선호하는데요, 그 이유는 직결형이 TPU 등의 무른 소재를 출력할 수 있고 리트랙션 거리가 짧아져 거미줄이 좀 덜 생기기 때문입니다. 출력 방식도 비교를 해볼게요. 3D 프린터는 헤드와 배드가 움직이면서 플라스틱을 쌓아 올리는 겁니다. 즉 헤드와 배드가 XYZ축을 나눠서 움직임으로써 3차원 형상을 만드는 겁니다. 스타일은 헤드가 XY축을, 배드가 Z축을 담당합니다. 이에 비해 에코는 헤드가 XZ축으로 움직이고 배드가 Y축을 담당합니다. 얼티메이커, 메이커북, 조트렉스 등 세계적으로 인지도 높은 제조사들이 XYZ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XYZ 방식은 조립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대부분 완제품입니다. XZY 방식에 비해 안정적인 것이 장점이지만 젠트리가 있어서 구성이 복잡하고 부품이 많아 제작 난이도와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XZY 방식은 저렴한 가격과 낮은 조립 난이도 덕분에 가장 널리 보급된 방식입니다. 이는 프루사 시리즈가 대표적이라 프루사 방식이라고도 합니다. 이 프루사 방식은 높이가 있는 뾰족한 것을 뽑을 때 흔들릴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배드가 Y축으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합니다. 둘 다 오토 레벨링이라고 광고가 되어 있는데요, 큐비콘이 완전한 오토 레벨링이라면 에코는 세미 오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코는 LCD에서 지시하는 대로 이 나사를 돌려 레벨링을 해줍니다. 이건 큐비콘이 좀 더 편해 보입니다. 스타일은 자동으로 새 지점을 찍어서
베드와 노즐의 간격을 조절합니다. 출력 사이즈도 비교해 보겠습니다. 베드가 크면 큰 출력물도 분할하지 않고 한 번에 뽑을 수 있기 때문에 큰 것이 유리한데, 스타일은 150, 150, 150이고 에코는 150, 150, 180입니다. 에코가 Z축이 30mm 정도 더 높습니다. 이건 에코가 더 좋다고 볼 수 있겠죠? 이제 필라멘트를 살펴볼게요. 스타일은 PLA, ABS, TPU를, 에코는 PLA만 출력이 가능합니다. 이 면에서는 스타일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둘 다 전용 필라멘트를 써야 되는데요. 스타일의 경우에는 전용 필라멘트가 아닌 것을 쓰기가 수월합니다. 이렇게 필라멘트 거치대만 만들면 아무 필라멘트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필라멘트를 테프론 튜브에 넣고 익스트루더에 넣어주면 됩니다. 에코는 이 통 안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것을 쓰기가 조금 어려운 편입니다. 에코는 자동 필라멘트 공급 기능이 있지만 이 카트리지에 넣는 것이 생각보다 조금 어렵고 칩을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다는 생각은 들 수 있습니다. 큐비콘 전용 필라멘트는 1kg에 3만원, 신도리코 전용 필라멘트는 리필의 경우 700g에 38,500원입니다. 카트리지 포함된 거는 6만원. 신도리코가 용량도 적은데 많이 비싼 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품질이잖아요. 제가 이 주사위와 꽃병을 같은 설정으로 출력을 해봤습니다. 꽃병은 둘 다 깔끔하게 출력이 되었고요. 주사위도 둘 다 잘 출력된 편인데 큐비콘이 약간 더 적층된 모습이 덜 보이는 편입니다. 그럼 이제 두 프린터 각각의 장단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스타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은 이 베드 내구성이 굉장히 좋다는 겁니다. 제가 5년 동안 사용을 해봤는데요. 교체할 필요가 없고 출력물을 떼기도 굉장히 수월한 편입니다. 두 번째 장점은 노즐 교체가 수월해 유지 보수가 편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노즐 전용 드라이버로 쉽게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단점은 한글 지원이 되지 않는 것과 오토 레벨링 실패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오토 레벨링 실패 시에는 재전소를 이용하여 노즐과 오토 레벨링 측정부를 닦아주면 해소되는데, 드문 경우에는 익스트루더만 분리를 해서 AS를 보내면 됩니다. 이제 에코를 살펴볼게요. 첫 번째 장점은 풀 컬러 LCD라는 겁니다. 다양한 내용들이 이 LCD 창에 나타납니다. 두 번째 장점은 자체 진단 프로그램이 잘 설치되어 있어 초보자도 쉽게 쓸 수 있도록 자세한 안내가 단계별로 나옵니다. 필라멘트나 노즐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안내도 나옵니다. 또 필라멘트 잔여량이 표시되는 것도 장점입니다. 단점도 있는데요. 출력물을 뗄 때 베드에서 잘 안 떨어집니다. 헤라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떼다 보면 출력물이 손상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또 베드가 소모성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용하다 보면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신도리코의 가장 큰 단점은 필라멘트 가격입니다. 소비자의 기호에 맞게끔
타사 제품도 이용하게 구조를 조금 개선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프린터를 비교해 봤는데요. 둘 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게 무조건 더 좋다라고 말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더 잘 맞는 프린터를 적절하게 선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